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기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오늘 좀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그 법정에서 좀 처음이라서 많이 이제 좀 긴장이 되는데 있는 대로 잘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실 이렇게 이게 너무 네.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이 너무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네. 언급이 될 거가 좀 우려가 돼서 우선은 비공개 요청한 의견서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양님에 대한 사생활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우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눈을 별도로 보여주시거나 그럴 만한 증거 같은 걸 추가로 준비해온 게 없던가요? 저희는 뭐 사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한 상황이고요. 사실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면 됐고 증언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준비하거나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이준희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기사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아무래도 사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좀 의문. 여튼 그 왜 그렇게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가가지고 좀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아닌 부분도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 이준희 쪽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사실 이번에 증인들이 출석을 통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피고인 이준희에게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출석하게 된 거라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7월에 처음 알려졌고 네. 그러고 나서 11월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을 하게 되는 것 같으신데 기분이 어떠신지 사실 그때 이후로 좀 계속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운도 현재 많이 차린 상황이고 가서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증인신문 잘 하고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